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인구 고령화의 최대 난제로 꼽았습니다.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미국의 피치사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을 총괄하면서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제레미 주크 총괄이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이메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국내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2017년 3,751 57만 명에서 50년 뒤에는 1,784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전 국민 가운데 20%, 2036년 30%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또한 주크 총괄이사는 빠른 고령화 탓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종전 연 2.5%에서 2.3%까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.